에어컨 저기 본체도 비닐 안 떼져 있어. 비닐 안뗄 거야. 절대 안뗄 거야. 야, 그 뒤로 저기 아크릴인데 변색이라니 뭔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씨. 너무 좋다. 아, 더 열심히 해서 또 돈을 열심히 모아서 더 집을 인테리어를 해야겠어. 그래야겠어. 뭔 비닐 하수야. 이씨. 비닐도 안 뜯냐? 근데 야 진짜 내가 요즘 잠을 못 자겠어. 자꾸 자려고 하면은 설레요. 아, 5월 5일 팬미팅이다. 팬미팅 때 어떻게 몇 명이 올까 하면서 370명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분명히 몇 명은 못올 거야. 내가 만약에 많게 보면은 한 50명은 뭐안올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아 5월 5일 팬미팅 생각하면 또 설레이고 또 6월 달에 이제 일본 갈 생각하면 설레이고 막 두근두근해 갖고 잠을 못 자. 그래서 아 잠자야 되는데. 막 그렇게 되더라. 뭘더 뽑아 임마. 거기 수용 인원이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 에. 고민되네. 거기서 일단은 머릿속에 거기서 뭘 할지는 전부 다는 아니고 대충 70%는 구상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활용을 할까? 또 이게 시간이 3시간 동안인데 시간 난 어떻게 나눠야 될지 되게 귀찮네. 나 교복에 명찰부터 했는데 내일은 광고하면서 가야 돼? 네 이름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알겠지? 네 교복에 네 명찰 붙든 안 붙든 네 이름이 무엇이든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냥 한번 쳐다보고 말 거야. 정말 누구도 너한테 관심 없을 거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베이베. 괜찮아 얘들아. 뭐 얼굴이 30대인데 복장 개뭐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 그게 뭐가 중요해. 저거 개비쌀 건데? 미친. 비싸긴 했지만은 너무 싸게 팔았어. 너무 싸게 파셔서 띠용했다. 훗. 와, 하루카 등신 데리러 드시다니 정말 굉장합니다. 방송하다가 코토리 경매 까먹은 머독 프로듀서님. 아니야. 입찰은 해놨는데 상해 입찰 당한 거야. 아씨 멍청했어 그때. 내가 그때가 제일 후회스러운. 경매하면서 제일 후회스러운 일이야. 입찰 당한 그니까 뭐 경매 그몇번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아까운 게 그거예요. 너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천원 고마워요. 하이 루 반가 감사합니다. 아이고 강남 지나가다가 쟁투고 봤는데 너무 설렜잖아. 5.19아 지나가면서 보셨어요? 어때요? 아 아무튼 26,000원 싱싱 개잘말리. 아이고 26,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 뭐저 갖고 이거 뭐 저한테 막 어? 뭐저좀 뽑아주세요 그런 건 아니죠? 아니겠죠 뭐뭐 그런 의미로 뭐 보진 않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오케이 점수 1점. 아무튼 네 26,000원 감사합니다. 나도 잼투고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아직 어떻게 아직 나도 아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와우 개월. 아, 선인아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개돼지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월만 더 하시면 6개월이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하셔야죠. 아, 개성 언나님, 1개월 개돼지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앞으로도 하셔야죠. 형님분이 4월이 안 되면 5월이 있고 5월이 안 되면 6월이 있고 6월이 안 되면 7월이 있다는데? 롤을 잡을까? 아예 게임을 안 하면은 겉만 봤는데 삐끗하고 컸어요. 아 그래요? 컸으면 좋겠다. 크겠지. 크니까 했지. 솔직히 일부러 큰 데를 잡으려고 했죠. 많은 분들 뵐려고. 아, 예, 많은 분들 뵐려고 큰 데로 잡았죠. 네, 너무 설레입니다. 네. 개삭방으로 지워버린 척 하자. 에이, 됐어. 뭐 그렇게까지 피해. 내가 진짜 같이 하기 싫어서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 얘들아. 그건 오해야. 그건 엄청난 오해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냥 단지 지금은 약간 좀 삐지해서 그런 거지. 내가 돌아왔다. 야, 썬칩 나왔냐? 썬칩 나온다고 막 들리는데, 썬칩 봐볼까나? 맞잖아? 나한테 맞는다고? 조용히 해! 태양에만 썬칩 나왔어, 오리온 거?
오 진짜 나왔네? 썬칩 나왔대. 헐. 야 근데 이거 왜 사라진거야? 이거 개맛있는데 진짜. 우와 이거 썬칩 이거 존나 맛있잖아. 와 배경화면 제가 그렸는데요. 예. 우와 전에 아 공장이 불탔어? 저런 개맛있는데 이거. 히읗이야 나와봤자 먹지도 못할거면서 디귿히읗이야 뒤진다 씨바라. 우와 대박. 진짜 이거 맞아 기왓장처럼 되어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고 달고 매콤하면서 맛있어. 와 왓썬칩으로 어그로 성공. 나도 궁금했는데 와 쩐다 이게 나오다니. 먹고 싶다 진짜. 요즘 군것질이 너무 하고 싶다. 진짜 군것질이 너무 하고 싶어. 과자라던가 내가 원래 과자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먹는 건 좋아하는데 뭐 중간에 과자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이런 아이스크림 좋아했는데 과자 먹고 빵 먹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빵을 주식으로 먹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간식처럼 먹는 건 별로 안 좋았는데 와 이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이제 과자 같은 게 너무 땡긴다 요즘. 너무 땡겨. 아우씨 먹고 싶다. 맞아 근데 썬칩 먹다 보면은 2000장 찔려갖고 2000장에 좀 데인다. 그게 어쩔 거야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아니면은 아예 그 봉다리를 쥐어서 약간 뽀개 해서 먹어. 나는 그런 거 좋아했어. 과자를 아예 가루처럼 만들어서 마시면서 먹는 거. 나 그렇게 먹어본 적 있었어. 그 약간 콘칩 뭐죠 그거 오징어칩인가? 동화책 제목으로 태양을 핥으면 정말 썬칩 맛인가요? 어떨까? 오징어칩인가 이거? 아 이거 오징어칩! 오징어칩 맞나? 아 이거 한번 이렇게 먹어봐. 이거 해봐.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뽀개! 안 투고 아예 뽀개버려. 다 가루로 만들어서 그냥 가루채로 먹어봐. 개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잘 부서지고 이게 뽀개져도 맛있어. 아 근데 진짜 맛있어. 아 이거 오징어칩 먹고 싶다. 이 새끼 요망한 새끼 확 진짜 짱놈이 새끼 저거 입에 넣는 순간 이거 내 수분 다 빨아먹는 짱놈 새끼인데 진짜 맛있는 짱놈 새끼. 아우! 아 개빡친다 진짜. 널 보면 빡쳐. 널 보면 빡이 쳐. 이빨로 다 씹어먹고 싶네 진짜. 아, 내 피가 되고 살이 돼. 아, 그럼 안 돼. 아, 진짜 이 새끼 진짜 뒤질라고 진짜. 아, 진짜. 아, 너는 그냥 쌍. 아, 너는 진짜 개 존나 맞아야 돼. 너는 그 존나 입으로 쳐 맞아야 돼. 이 포카치 너 쌍놈 새끼들 너네는 범죄야. 어? 너네 존재 자체가 범죄야. 무기징역이라고 이빨놈들아. 너는 사형을 내려줘야 돼. 내 입으로. 어? 내 입으로 그냥 진짜 사형이야 넌. 오징어 땅콩 너네도 범죄야 이 짱놈 새끼들아. 너네도 그냥 아 진짜 하. 아 죄송해요. 다이어트 66일 동안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아이고 참. 친구들이랑 치킨 먹으면서 방송 보고 있어. 너무 맛있다 돼지 새끼들. 어 친구들이랑 어 닭다리 경쟁 한번 해봐. 난 닭다리 안 먹지만. 오리온 과자 중에 그 이구동성인가 피자 맛 과자 왜 없어진 거야? 그거 벌집 피자한테 밀린 거 아니야? 가루 먹고 기침 안 한 사람 여기서 한 명도 없을 게야. 숨 쉬고 살아. 어 아 얘도 잘못 들 뻔했다. 그렇지 뭐. 입에 넣는 순간 자신이 돼지인 동시에 오징어인 것이 떠올라 눈물이 흐를 것이다. 네가 그래? 난 안 그랬는데 얼마나 돼지면 저러지? 헤. 한 봉지 정도는 괜찮아. 안 돼. 이 한 봉다리가 칼로리가 얼만 줄 알아? 기다려봐. 오징어칩 칼로리. 엄마 찾아볼까요? 오징어칩 칼로리. 꼬북칩 칼로리가 나오네. 꼬북칩 칼로리. 총 80g이고 30g당 171칼로리야. 그러면은 거의 500칼로리네 한 봉다리에. 아니 500칼로리? 정확히는 449칼로리. 헐.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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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가 칼슘 홍두깨 두 개로 우리 집 개푸수고 갔네 열받네 우리 집 부수면서 구독하고 가라고 하네 어휴 우리 땅콩까지 부술라고 하네 으 솔직히 오징어 땅콩은 안에 있는 땅콩 부술라고 먹는 거야 되짱 무서워 사실 치킨팝이 짱인걸 치킨팝이 뭐지? 치킨팝 아 아 이거 이거 뭐 맛있긴 해 맛있긴 한데 그렇게 막 그러니까 이게 한때 열광이었잖아 뭐 열풍 불 정도로 할까? 근데 달달하고 그런데 솔직히 계속 먹기는 힘든데 나는 그래 맛있긴 했는데 계속 먹으면 되게 질려 한 번에 바로 질려서 이거 말고 좀 그래 내가 제일 좋아했던 건 뭐냐면은 그 아무도 못 찾았던 여러분들 그 동그란 건데 약간 고급스러운 포장지인데 옛날에 단종된 거야 어릴 때 먹었던 건데 사촌 형이 맨날 막 나 사줬던 건데 동그란 건데 이게 얇아 존나 얇고 깨가 막 들어 아니 그 깬데 이게 여러분들 아는 그 깨가 아닌데 그 아직도 못 찾았어 그 과자를 아 아우타 그런 거 아니야 과자 이름이 두 글자였던가 빈츠 이런 건데 빈츠는 아니야 그러니까 빈츠 비슷한 거였는데 민수랑도 추억이 있어 근데 민수도 기억 못해 내가 말한 것 말하면 민수가 그대로 기억해 맞아 하면서 케이스는 회색이었어 회색이 살짝 빛나는 그런 거 초코틴틴이나 틴틴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다 아니야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는 저도 다 한번 찾아봤고 다 검색해봤는데 다 아니야 아 뭐지 진짜 동그랗다고 원형이야 원형 와클은 다르잖아 와클도 맛있긴 했는데 근데 솔직히 와클은 양념빨 인정 난 오징어 칩이 아니라 집인 거 처음 알았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 오징어 칩인데 오징어 칩 뭐지? 아 진짜 맛있는데 바나나 킥 입에서 녹여 먹으면 개 맛있는데 바나나 킥 맞아 아 뭐지 그거 아 그거 와클이란 과자 아닌가요? 어 그때 내가 한 시간 동안 말했는데 한 명도 못 찾았어 한 명도 안 그니까 내가 다시 알려줄게 혹시 찾을 수 있으니까 잘 봐. 여러분들이 말하는 뭐 초코틴티 동그란 거 돼 있잖아. 뭐 빈츠 뭐 이런 거 동그란 거 있잖아. 이런 거 다 아니야. 여러분들이 말한 거 다 아니야. 어릴 때. 나 어릴 때 나온 건데 동그래. 일단은 동그래. 그리고 여기에 약간 아몬드 맛 같은 게 들어있어. 아몬드. 아 뭔가 아몬드 맛이야. 아몬드. 뭔가 아몬드 맛이야. 뭔가 아몬드 맛 정확하진 않아 아몬드 맛이고 두께는 얇아 두께가 얇아 두께 진수 두께가 되게 얇아 에이스 아니라고 씨발 아니 에이스나 막 이런 거 절대 아니야 그런 거 하면 씨발 진짜 찾았지 빡대가리야 완전 작아 완전 얇고 초콜릿이나 이런 게 전혀 아니야 그냥 아몬드 맛이야 아몬드 맛 그냥 아몬드 맛이고 얇아 케이스는 회색이야 회색 레모네트인가? 케이스가 이렇게 해서 회색이었던 것 같아 회색 약간 이랬나? 그래서 약간 빛나는 회색이었어 단종된 거야 단종 어릴 때 먹었어 이거 뭐 단종이 그 임금님 이름 아니고 단종됐고 어릴 때 먹음 아 이게 이름 아직도 모르겠어 크래커야 뭐야 그건 모르겠어 크래커는 아닐걸? 아 이게 있었어 완전 쬐깐했어 완전 아 완전 쬐깐한 게 아니라 그런 거야 한 10년 전 전년 이야기지 만든 브랜드는 아시나요? 알면은 검색했지 SN 그런 거 아니야 전병도 아니고 불량 그러니까 과자야 과자 야채 크래커 그런 거 아니야 아몬드 맛인데 야채 크래커가 왜 나와 아몬드 쿠키 이름은 내가 기억하기에는 그렇게 긴 건 아니야 이름은 그렇게 긴 거 아니야 아몬드 맛이야 아몬드 맛 야채 크래커가 어딨어 설탕 묻어있던 것 같기도 하고 설탕 묻어있던 것 같아
문구점에서 파는 불량식품이야? 아니야 아니 마트에 팔았어 마트에 설탕 있는 거 설탕 있음 아 있는 거 같아 아마도 아 외국 과자는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팔았었어 우리나라에서 팔았어 아몬드 불렀어? 에 아닐 거야 지금 유명한 과자 중에 비주얼적으로 제일 비슷한 거 뭐야? 하나도 없어 그냥 동그란 거 빼고는 하나도 없어 솔직히 뭐 없어 얘들아 동그란 거 아몬드만 나면서 그거밖에 없어 솔직히 동그랗고 뭔가 설탕 있다 하면은 그 뭐 나오잖아 그거 어떤 과자 그건 절대 아니야 아몬드 맛이었어 대놓고 아몬드 맛이었어 오징어 땅콩이 왜 나와? 이게 꽉이야 꽉 아 답답해 죽겠네 진짜 방금 설명한 거 또 말해야 돼 진짜 개빡치네 똘추들 진짜 아이고 이게 꽉이야 꽉 아 개빡치네 진짜 아씨 아이비 아몬드 불렀어? 뭔 소리야 그렇게 길지 않았다니까? 아이비 아몬드 불렀어 맞추면은 내가 너한테 구도 선물 줄게 아 이거 네모난 거잖아! 아 씨발 동그랗다고! 아 네트라고? 어? 네트라고? 왜 아닌 거 맞나? 네트? 뭔가 고급스러운 이름이었어. 빈츠 같은 빈츠는 아니지만. 과자 네트초도 안 나오는데? 과자 네트초도 하나도 안 나와. 네트. 왜 안 나오지? 해태 네트 쳐야 돼? 네트 안 나오는데? 다이지 아니라니까. 두께가 완전 얇아서. 네트초도 안 나오는데? 뭘 어떻게 쳐야 되지? 나 폰으로 치고 있어, 폰으로. 구글 쳐볼까? 체크 아니야. 진짜. 구글에 쳐봐야지. 아니, 잠깐만. 네트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건가? 해태 네트. 왜 안 나오냐, 얘들아. 정보가. 해태 네트? 뭐라 쳐야 돼? 네트. 네드구나. 네드 쳤구나. 아, 어쩐지. 게임 이름이 나오네. 과자 네트. 왜 유니버스가 나와? 우마루가 왜 나와? 자이언트 멀티네? 아니 뭐지? 과자 네트 쳐도 안 나오는데? 네트 사진 링크. 잠만. 맞아 기다려봐 따 이거야 네트 맞지 얘들아 회색에 동그란 거 있다는 거 맞아 이거야 이거 아이네트 이거 신제품 아이네트는 소프트 하드 초코칩 쿠키류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 4세대 쿠키로 기존의 쿠키와는 전혀 다른 독특한 스타일이다 고소한 천연 코코넛 아이 아몬드가 아니라 코코넛 이런 거구나 40%나 들어있어 씹히는 맛과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바삭바삭한 쿠키 그래 한갑에 5,000원 와 맞았어 이거 대박 이거야 머독의 시청자가 머독의 추억을 되찾아 주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해 와 대박 찾았어 야 아몬드나 코코넛이나 어릴 때 구분 못할 수 있지 와 대박 야 근데 쩐다 이거 맞아
2000년도 나왔어. 2000년도. 언제 나왔어 이게. 야, 근데 맞지 않았냐? 내가 설명 봐봐. 봐봐, 어? 두께는 얇고 동그랗고 아몬드 맛이 났어. 단종된 거 어릴 때 먹었고 설탕이 있어. 봐봐, 딱 네트네. 꽉도 이거 실버고. 와, 실버 너무 이뻤다. 야, 아몬드 맛이랑 코코넛 맛이랑 어릴 때 어떻게 구분해? 아, 그런 건 좀 양해해줘야지. 대박. 한 갑에 1,000원이래. 지금은 저런 거 먹으려면 1,500원, 2,000원 주지 않나? 두께 지수. 아, 저것은 어허. 와, 네트구나. 이름이 봐봐, 뭔가 고급스러웠어. 이름도 맞잖아. 이름도 고급스러웠어. 빈체처럼 뭔가 고급스러운 거 있는데 네트였네. 이거 맨날 사촌 형이 사줬거든. 광주 가면, 내가 어릴 때 경기도 할 때 광주 내려가면은 맨날 막 사줬어. 막 개쩐다. 와, 네트구나. 맛있었어 이거. 막 사줬어. 아이네트. 맞췄는데 선물 주나요? 실. 아니요? 제가 왜요? 이상하네? 이거 완전 비관과자 상품 아니야. 구독권은 아까 그거 뭐 아몬드 블라썸이에요. 도배 아니에. 하도 도배해서 이 새끼 맞나? 찾아갖고 기뻐서 저러는 건가 했는데 걔한테만 말한 거였거든요? 뇽? 손가락에 동료를 불러서 누가 그린 도면을 보고 비슷한 과자류를 추상했으나 아몬드 맛이라는 치명적인 모순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다. 어이, 코코넛이잖아. 에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뭐 코코넛이어서도 못 찾았잖아. 어디서 뻥치고 있어. 머독 놀란 아이네트. 와, 근데 아이네트 맛있다. 아, 맞았다. 아, 아이네트 과자. 와, 이거 드디어 찾았어. 드디어. 와, 드디어 찾았어. 드디어. 와, 이걸 몇 년 동안 찾고 있었거든, 과자 이름을. 물론 이게 이제 없지만은, 어? 대박. 아이네트가 2000년도에 나왔다. 2000년도에. 미친 과자. 뭐야? DP들이 이산 과자 상봉 시켜줬더니 입싹 닦는 거 보소. 여? 지모독이다. 어허, 뭐, 어? 지들도 몰랐잖아요. 일부 시청자분들이 도움을 줬지 너네가 다 좋은 준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저를 빡치게 했을 뿐이죠. 에? 뭐 말도 안 돼. 뭔 샤브레가 왜 나와? 이 씨브레 진짜. 아이덴트가 아무튼 2000년도에 나왔던 거래. 2005년도 5월에? 대박. 아이고, 컬러풀 월드님. 아, 2개월 구독 땡큐 됐으네. 감사합니다. 아, 맞았네. 네트. 어쩐지 이름 듣자마자 뭔가 삘이 왔어. 근데 저거 코코넛 맛이라는데 구글링은 머독기가 말한 대로 아몬드 플러스 단종 플러스 과자로 성공한 머독기 기억력 좋았다. 7. 맞아. 역시 나는 절대 미격을 갖고 있나 반. 예. 야, 딱 하나 빼고 다 정확했잖아. 동그랗고 얇고 뭐 아몬드 막 났었고 그다음 뭐 회색 꽉에다가 다 알렸는데 그 아몬드 그 어릴 때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어릴 때 2000년도 초에 나왔으면은 나 초등학생이야. 그 어릴 때 그걸 어떻게 알아. 그 다 말에는 하나만 들렸는데 뭐 자꾸 이상한 걸로 막 억지 막 테크 걸려고 하네. 콱, 이거 축구 아니다. 내 방송 5년 만에 라이브 본다고? 항상 응원한다고? 5년 만에 보는데 뭘 항상 응원해 뻥치고 있네. 콱, 씨. 두께는 얇다고 했어. 두께는 얇다고. 과거의 나에 비해 좀 얇아졌다고 두께 준 건데 진짜. 꿀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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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도에 1000원이면 싼 거 맞나? 맞지? 그땐 대부분 과자들이 1000원 동결이었어. 대부분 아이스크림 500원 700원 동결이었고 과자가 대부분 1000원. 요즘은 1500원 해. 1500원 1200원 하잖아. 저 정도면은 괜찮아. 500원은 그거지. 500원은 약간 봉다리로 돼 있는 거. 봉다리, 봉다리로 돼 있는 것들. 나 과자 많이 사 먹어서 알아. 봉다리로 돼 있는 게 500원 700원? 500원 700원 했었고 1000원은 일단 꽉인데 고급스러운 포장되어 있는 것들.
약간 고급스러운 포진되어 있는 것들이었어. 2000년 내초 일대인데 용돈 200원 받아서 촌디기 3억을 떼었다. 와, 용돈 받았구나. 부럽다. 난 용돈 절대 안 받았는데. 그랬어. 어릴 때는 그래도 야, 옛날에는 만원의 행복 프로그램 모르는 사람들 많을까? 여기 어린 친구들 많아갖고 만원으로 일주일을 사는 거야. 일주일 동안 사는 거야. 일주일 동안 만원의 행복. 와, 어떻게 요즘은 절대 말도 안 되는 거야 프로그램. 지금 10만원의 행복 아니야? 만원의 행복. 만원의 행복 프로그램이 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했어. 옛날 과자니 갑자기 이구동성 먹고 싶잖아. 아, 나 이구동성은 별로였어. 전에 벌집 피자 더 맛있었고. 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238부작이네. 만원의 만원 행복이라고 일주일 동안 만원을 해. PD가 일주일 동안 따라댕겨 하면서 만원으로 써. 그러면서 막 기차 뭐 차비 이런 거 하면서 중간 점검해서 상대방과 돈 바꾸기 막. 그래서 연예인들이 머리를 써. 그냥 탕진하고 9,900원 쓰고 중간 점검 때 졸라 열심히 해서 돈이나 바꿔야지 해갖고 막 바꾼 사람도 있었고 막 그랬지. 또 한입 찬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만원이 행복은 중간 점검 때 남은 금액 바꿀까 말까 게임하는 게 나름 킬링 파트였지. 그게 킬링이지. 그랬었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거. 아이씨, 되게 재밌었는데. 지금 난 뚱뚱하지만 전성기 때의 나는 날씬하고 맛도 좋고 인기도 좋았다고? 날 잊으면 곤란하지. 초코틴틴은 얇았을 때가 진짜 진짜 전성기였어. 얇았을 때, 그러니까 두께가 얇으니까 입에 넣기도 좋았고 바삭바삭거리고 초콜릿이랑 진짜 어울려서 너무 좋았거든. 근데 요즘은 너무 뚱뚱해지고 약간 다이제에 초코 넣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다이제를 먹는 사람들은 뭐 약간 뭐야 할 수 있겠지만은 초코틴틴만의 그런 게 있었어. 초코틴틴만의 그런 게 있었는데 바삭하면서 그냥 쑥쑥 계속 들어갔어. 감자 맛도 나면서 초코 맛도 나고 바삭하면서 계속 들어갔는데 이제는 거의 다이제야. 난 다이제 별로 안 좋아해. 다이제가 얘들아 뭔가 퍽퍽하고 뭔가 사료 먹는 느낌이야. 그리고 다이제가 얘들아 칼로리가 엄청나지 않냐? 옛날에 그랬는데 아 왜 바꾸냐. 수발놈들 정말 나쁜 놈들이야. 꼭 이렇게 막 바꿔가. 나쁜 놈들 진짜. 에이씨, 다이제가 근데 엄청나. 칼로리가 엄청나지. 아, 과자들 맛있는 거 많았는데 솔직히 요즘도 과자 맛있는 거 많아. 단지 우리가 으악 뭐야 하고 맛없겠다 해서 안 먹는 게 많은 것뿐. 아, 물론 미트초코 과자는, 녹차 과자는 좀, 녹차 과자는 좀 별로야. 아, 나는 내 입맛으로는 별로야. 녹차 과자. 녹차 과자 몇 개, 녹차만 빼빼라도 있더라고. 바로 이제 원래 초콜릿 묻은 부분을 먹는데 초콜릿 안 부분 부분만 먹었다? 녹차는 왜 안 사라지냐 이게? 녹차는 좋아해. 녹차를 과자로 넣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해. 녹차는 몰라도 민초는 에반데? 민초 건강 그래? 나빠지려고 과자 먹는데 녹차 먹으면 건강해지는 기분 들어서 불쾌. 인정. 녹차 좋아해, 녹차. 아, 근데 진짜 요즘 하루하루 운동하는 건 그렇게 이제 힘이 안 들거든? 그러니까 잠깐 이제 몸이 좀 익숙해졌나봐. 근데 이제 배고픔 찾는 게 제일 힘들다. 알지 얘들아, 다이어트는 80%가 식단 조절이고 20%가 운동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진짜 운동 존나 해도 그냥 먹으면은 그냥 말짱 꽝이야. 살 빼려면은 식단 조절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나마 하고 있긴 한데, 와, 진짜, 나 변태인가봐. 자꾸, 이게 막 새벽에 배 막 진짜 존나 고파, 여러분들. 새벽에 배 엄청 고파. 쫄쫄 막 꼬르륵 계속 하면서, 진짜 먹자마자 바로 소화될 것 같은 그 정도로 배가 고파. 자꾸 폰 보면서 막, 먹을 거 구경해. 아, 나 미친 변태 새끼인가봐. 아, 보면서 막, 꼬르륵 하면서, 이 새끼 씨발 맛있겠네, 씨!
씨 하면서 막 욕하면서 막 보고. 아씨. 그나마 과자 중에 오래 살아남고 있는데 새우깡이랑 칙촉 그리고 촉촉한 초코칩 쿠키 마지막으로 바다코코넛 그런 거 뿐이잖아. 콘칩을 왜 빼?